환경 문제 중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생필품에 환경 호르몬, 발암물질 등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품, 염색, 파마, 샴푸, 휴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데요. 사용하면서도 몸에 누적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생필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여 사용해야 할런지요? 예, 내 앞에 오는 것 쓰십시오. 분별법이라는 것이 내가 골라가 피하려고 그래도 내 앞에 올 거는 정확하게 와요. 내 앞에 좋은 제품이 올라 그러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살면 좋은 제품이 와요. 좋은 제품을 고르려고 들지 말고 내 삶을 바르게 잡으면 제품도 좋은 것만 와요. 제품도 하나 연법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내한테 좋은 제품을 전부 다 알아서 소개해주고 내가 쓸 수 있게 다 해줘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도움으로 내가 좋은 제품을 못 만나. 내 앞에 온 거를 쓰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물이 있어. 여기에 뭔가 환경 호르몬이 들어갔을까 봐 못 먹고 이래 되면 그럼 그 자리 안 가야지. 여기에서 물을 주면 여기가 홀딱 먹으면 돼요. 그 자리에 왔잖아. 그 자리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리에 내가 갔으니 거기에서 내한테 이 스승님한테 뭐를 주죠? 나는 요만한 것도 의심을 안 해. 어떤 사람들 가더라, 스승님이 이렇게 여기 혹시 농약을 쳤으면 어떨까요? 농약 좀 묶는다고 어떠노? 응? 아니, 내 앞에 농약 묻은 걸 주면 그걸 묻어야 되고, 내 앞에 이렇게 뭐 주는 거를 먹지 또 독약을 타시면 그걸 홀딱 모으면 되지. 독약이 오게끔 살아서 독약이 올 거 아닌가? 환경 호르몬이 있는 것들을 내가 먹을 게끔 살았으니까 지금 그런 데에 내가 속해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 앞에 온 거를 내가 잘 먹고 가리지를 마라. 가리지를. 우리는 환경 호르몬도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최고 나쁜 바이러스가 뭐냐 하면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음식은 뭐든지 소화를 시켜서 뭔가를 잡을 수가 있지만 사람이 말하는 말을 내가 안 좋은 말을 들어갖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내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으면 육신은 저절로 병들게 돼 있어. 비물질 에너지 바이러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비물질 에너지들이 지금 이게 같이 서로가 상충을 치면 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 말을 들은 것은 내 영혼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영혼이 상처를 입고 영혼이 바이러스를 먹으면 이 영혼이 병드니까 이 육신은 저절로 상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지, 얼마나 나한테 희망을 주는지, 얼마나 좋은 에너지로 바뀌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챙겨야지. 음식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사회를 그만큼 방치해뒀으니 우리한테 올 것은 오는 것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면 그래도 가려가면서 제일 좋은 게 온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어떤 음식을 먹게 돼 있고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어떤 음식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앞에 온 것을 감사히 여기고 먹으면 이것이 조금 나쁜 게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소화가 돼갖고 전부 다 배출시켜줍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나쁜 게 아니라면 우리는 자생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은 뭐를 갖다가 지금 뭐 이게 기름을 안 주고 뭘 안 줬는데도 이게 살아있죠. 이게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물질에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섞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70%에 안 좋은 게 30%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스로 소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해 많은 데서 살면은 금방 죽을 것 같죠. 자생 능력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70대도 살고 80대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그런 데 징크스를 갖지 말고 내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안 좋은 거는 걸러가면서 지금 인생을 살 수 있어지니까 이제 그런 데에다가 잣대대고 올리 나쁘니 그런 데 빠지지 마라. 자신 있게 살아야지. 사회에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겁나갖고 이걸 못 먹는다면 나는 지금 병들은 거예요. 바이러스 먹은 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게 내 영혼에서. 그것이 정법 공부예요. 정법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의심 안 가요. 내 영혼이 질이 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내한테 충격으로 안 와. 그래서 안 가리죠. 좋은 음식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음식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그걸 섭취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가리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잡식성의 동물을 만들어서 우리 영혼에다가 지금 입히는 거예요. 뭐든지 골고루 섭취하고. 단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안 맞는 음식,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은 조금씩 이렇게 알고만 있어도 피해지니까 그런 거는 알아가면서 안 몰라고 막 노력하지 말고 이 사상 체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좀 해라 하는 이유가 알고만 있어도 그런 거 손 가는 게 덜하고 또 가는 만큼은 먹어도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리지는 마라.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하고 알면 스스로 이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막 가리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 맞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먹어질 때는 그 정법 공부하면서 아주 요새 재밌고 즐거우면 소화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너무 이렇게 가리면서 집착하지 마세요.